지금이 초집 같아. 근데 그놈 다 해서 너 가져가. 참이란 단어는 먹을거리에 붙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깨 중 최고는 참깨. 이름만으로도 고소함이 묻어나는 참깨거지가 한차입니다. 누가 맞아 쉬었다 해. 아이고 힘들겠다. 저기 조카면들이 애기까지 있어가지고 배불러서. 그만하고 나가 힘들어. 에이 이것만 하고 갈게요. 오늘 참깨밭의 최고 일꾼은 조카 박명호 씨. 이거 털어야 이제 핵기 기름 짜죠. 기름? 예, 참기름 지금 제가 방앗간 하고 있는데 올해 비가 지금 많이 와갖고 늦장마 와서 깨들이 지금 아직 들어오질 못해요 가게에.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이거 수확해서 손님들은 달라가고 이러니까 빨리빨리 짜버리려고. 방앗간에서 깨만 보다가 와서 직접 하니까 너무 힘들다. 예. 그만이야. 이거 이런 것도 해봐야 되는데 너 뱃속에 애기 들어서 안 돼. 그만해. 힘들어서 애기가 대가 나다가 왔다. 이게 내가 애들한테 그 싹싹 추소담을 한 이유가 그거요. 한 톨이 아까운 거다, 한 톨이. 야, 손님들 저거 아쉬워, 예. 아까워 갖고 막. 농사 짓는 거 봐라, 얼마나 힘든가. 그 심정을 알아야 돼. 이게 지금 창가예요. 이게. 수두면 이렇게 알이 엄청 작잖아요. 진짜 참깨 농사는 이제부터. 볕 좋은 곳에 사나흘을 말리면 깨 꼬투리가 입을 엽니다. 깨가 농사가 잘 됐어. 우리 비 많이 안 와. 그때부터는 세찬 돌이 깨질로 마지막 한 알까지 탈탈 털어내야죠. 아이고 잘한다. 참깨는 국간에 들어와야 내 것이다란 옛말이 있는데요. 베이고 말리고 털고 공정도 복잡하고 버려지는 것들이 많아 생긴 말이랍니다. 언제 이렇게 팍팍 해야지 참말로. 아이고 네가 더 실차타야. 아이고 참네. 야, 다 날아가네. 뭘 날아가. 다 투쟁이요 저거. 다 날아가. 기름이나 따라가서 다 날아가서 뜨겠어? 농사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올해는 참깨 풍년. 작고 고운 알알들이 반갑기만 합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뇌물로 주고받은 기록이 있을 만큼 참깨는 예나 지금이나 귀하신 몸이죠. 옛날에는 귀했지요. 이거 뭐 어지간한 사람 못 먹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인 게 막 저게가 많이 먹고 옛날에는 참깨도 들깨도 못 먹을 시절인데 뭐 참깨는 더하지 뭐. 깨를 말린 상태에서 그냥 볶으면요. 예. 통통하게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일부러 물을 좀 묻혀줘요. 잘 씻은 깨는 뜨거운 불판에 볶아줘야 그 고소함이 폭발하는데요. 조금만 불이 세도 타기 때문에 타지 않게 노릇노릇 볶는 게 기술입니다. 잘 볶아졌어. 이제 딱 식으면 맞아 이 상태. 맞아 맞아. 잘 볶았어요? 아쉬울 때 퍼야 돼. 잘 볶아졌어. 누가 볶았어? 이제는 신랑이 볶았다. 땀. 그 다 흘려갖고 다 흘렸어. 이거 지금 얼마나 아니, 아까워 이거. 아 무서워 아까워. 묻었다가 기름 짜 그럼. 에이 아까불래. 아, 저 깨트린 데다 갖다 넣어버리면 돼. 옆에도 있네 옆에도. 우리 남편이 깨만 잘 볶아야 깨만. 네 사실 박명호 씨는 깨 볶는 전문가? 20여 년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이골이 나도록 깨를 볶고 참기름을 짰답니다. 깨 수확이 끝나면 귀하고 진한 기름을 내리기 위해 참깨 농부들이 방앗간에 줄을 섭니다. 아, 이제 추석에 애들 오면 주고 시집 식구들 한 병씩 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제일 큰 선물이야, 시골에는. 이 계절 참기름 몇 병 쟁여두면 괜스레 배가 두둑해지고 한 해 반찬 걱정이 사라집니다. 참깨 농사가 얼추 끝났으니 배를 채워야 할 시간. 이렇게 넣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야채를 넣고. 일손 거둔 조카 부부를 위해 전순남 씨가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하겠답니다. 조카 며느리가 지금 뱃속에 애기도 갖고 있는데 그냥 그 힘든 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 이거라도 와서 먹이려고 이게 오리 주물로 고향식으로 그냥 한번 해봤어요. 아, 보니까 더 먹고 싶어요. 그걸 여기 잘 하셔가지고 올 때마다 이제 많이 먹고 가요. 이렇게 참기름을 넣어야 맛이 더 훨씬 나서요. 그래서 넣고 소금이 참깨. 네. 이거를 이렇게 으깨서 넣어야 고소하고 향긋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넣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밥상에 빠질 수 없는 맛의 연금술사. 참기름과 통깨를 아낌없이 넣어 맛을 냈습니다. 가을은 송편의 계절. 추석 때 많이들 드셨죠? 송편은 설탕 넣어서 참깨를 넣고 하면 더 이상 뭐 따를 거 없어요. 참깨금이 비싸서 못 해먹지. 수많은 송편 소중에 단연 인기 스타는 달고 고소한 참깨소. 송편이 옛날부터 어른들이 송편 잘만 들으면 딸도 이쁘게 잘난대요. 예쁜 딸이야 낳고 싶지만 처음부터 송편 빚기가 쉬울 리가 없죠. 진짜 고마워. 방학한 와이프가 이 아이 참. 아유 끝 떨어진다. 아 그냥 개떡 만들어. 개떡 요 쉽게 그냥 개떡. 우리가 만드는 건 너만 먹어. 아니, 밥을, 아니 살도 없어. 안 그러면 들어간 거야? 에이구 예뻐야 맛인가요? 식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참깨소 넉넉하게 넣고 깨볶듯 재미나게 빚으면 그게 최고의 송편이죠. 그렇게 발라먹는 거예요? 예예 참기름 살짝. 살짝. 예예.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방울로 화룡점정 송편의 풍미를 높입니다. 이야, 참기름 맛이 굉장하네. 여기 오니까 벌써 확 나는 거예요. 예. 이거 한 병 이렇게 잘라면은 몇 마리나 들어요? 한 병 나오려면 이 정도 잘라면요. 한 대박이라고 이제 어르신들은 한 대박이라고 하거든요. 한 대박. 예. 그러니까 이게 참기름을 가을 필수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디든지 다 들어가니까 우리 음식에 참기름 안 들어가는 게 있나 어디? 선생님 이번에 저희 아내가 지금 임신한 지 지금 한 7개월 정도 됐어요. 이제 둘째. 이야 축하합니다. 순서 다음에 이님이 딸인가? 네, 딸이. 아이 아빠! 야, 어떻게 골고루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이 가정의 한박 웃음꽃을 선사할 테죠. 뺏목 갖고 와봐. 아이고, 이거를 조카가 이거 뺏목장을 한다 했더니 또 들고 왔네 이거를 뺏목을. 이번엔 또 뭘 만드시려나? 참깨묵이에요. 참깨묵. 참깨 기름 짜고서 남은 것들. 그 깨묵이라고 하거든요. 참깨묵. 이걸 깨뜨려서 이제 깨묵 된장을 만들어요. 이거 뭐. 요즘이야 가축 사료로 많이 쓰지만 배고프던 시절엔 음식으로 만들어 먹었는데요. 시래기 된장국을 끓일 때 참깨묵을 넣어 고소함을 보탰다지요? 애기 조카 며느리 애기가 됐는데 좀 잘 해주냐? 잘 좀 해줘. 지금 그런 사람 없어. 얼마나 착하고 잘하자.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좀 낯설죠?
표현은 못했지만 신혼여행도 못 간 것이 내내 미안한 남편. 솔직히 이제 잘 쉬기도 못 해주고 바쁜 철에는 아예 또 이 일이란 게 들어오는 대로 해줘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많죠. 고맙죠. 뒤에서 묵묵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깨볶고 참기름 짜느라 정작 깨소금만 나는 신혼을 덤덤하게 보냈던 미안함. 그 마음을 담아 아내를 위해 깻묵장을 끓입니다. 어우, 참깨 향 확 올라온다. 백마디 말을 대신할 뜨거운 한뚝배기네요. 와이프도 좋아할 것 같은데, 와이프 된장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에겐 추억의 맛이지만 아내에겐 남편의 마음을 확인하는 사랑의 시래기 깻묵장. 아, 밥에 비벼 먹고 싶다. 연살 밥에. 진짜 맛있네. 이따 비벼. 아니, 이거 제일 맛있구만. 네, 영양과 맛으로 꽉 찬 참깨 밥상. 임산부 여양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요즘은 밥을 두 배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가지마리 한 건데요. 이게 참깨 드레싱으로 소스를 한 거예요. 굉장히 고소하겠네, 그럼. 네. 우와, 먹기가 아까워. 복동원이요, 복동원이. 요 참깨를 보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참깨 같은 사람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나는데 작아도 알차고 또 어디에다 한 방울만 넣어도 고소함이 가득해지는 그런 존재감이 있는 사람? 오, 그래. 너나 나나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넌 너무 죽고 나는 너무 덩치가 커서 안 되는 모양이야. 네. 힘들게 얻어서 더 소중하고 작아도 진한 향과 맛으로 제 몫을 다하는 참깨가 네, 이 가을 우리네 삶을 돌아보게 하네요.